말고 그거 있잖아, 저쪽에 봐봐. 그 눈만 뜨면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밤에 불 끄고 별도 보고 커피도 하고 뭐 별밤을 즐기는 거죠. 남해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지금 이곳 청정바다에는 가리비와 굴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맛과 향이 좋기로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또한 맛 좋고 싱싱한 새우도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데요. 와, 정말로 싱싱해 보이네요. 지금은 새우들의 이사가 한창인데요. 손톱만한 녀석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수조가 비좁아졌기 때문이라네요. 단위 면적당 생산하기에 개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 개체수를 커버를 하는데 얘들이 크면 클수록 이게 서로 이제 뭐랄까요,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도 많고 질병도 강하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완만하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도 마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새우를 키우고 있는 기어이전차 정욱도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적당하게 좀 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수확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손은 좀 바쁘고 몸은 고달파도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매력에 새우 양식에 푹 빠져 있다는 욱도씨. 양식장뿐만 아니라 새우 전문 식당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그만큼 새우의 품질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 양식장은 미생물을 이용해 수질을 정화하는 친환경 바이오 플락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어떤 바이오 블락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조건에 이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미강 발효한 거를 시어 때부터 출하까지 꾸준히 먹이기 때문에 훨씬 그 활력도라든지 그리고 뭐 식감이 뭐 손님들은 다 좀 단맛이 많고 좋다고 그러네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욱도 씨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양식장이 꼭 필요한 산소 발생기와 기포 분산기도 만들고 수출도 꽤 많이 했는데요. 답답한 도시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 어느새 새우가 눈에 쏙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조만 너무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제조는 상당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앞만 보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10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마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인생의 시점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리막이 아니고 그냥 팽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북도시에게도 한때는 달과 시를 사랑했던 낭만 가득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그 꿈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저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욱도 씨는 요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지금이 마냥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바깥에 보면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놓고, 그리고 처음에는 별이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지 이랬는데, 아, 옆에 가로등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 끄고, 그래 보니까 별이 보여요.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달물이라 그러죠. 달 뜨고 나면 그림자 있고 별 있고 참 좋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내년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만업으로 거듭난 욱도 씨는 이제 조금씩 삶에 여유도 생기고 새우를 키우는 크고 작은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욱도 씨처럼 새우 양식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곁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아, 빨리 넣어야죠. 주우니까. 자, 팽치 하면 되죠. 물 채우고. 재미나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저쪽에 봐봐. 이중으로 된 거. 후배들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주네요. 새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달콤한 이야기 하면 바로 돈이 될 거고, 좋은 인연 측면보다도 힘든 부분을 먼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일에는 한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만이 도전을 하지, 그해 당장 해가지고 대박의 일을 꿈꾼다면 요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서 박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한창 시즌 아닙니까? 저게 희가가 아닙니까? 탈피하고. 예, 탈피하고 난 찌꺼기들이 여기 사이드봉에 오버로 되는 게 이렇게 떠가지고, 네, 흘러가지고 빠져요. 예, 야금야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포가 덜 올리는 거죠, 그지?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저기 안에 중앙에 저게, 예, 스키머입니다. 예, 예. 그럼 저쪽으로도 빠지고 요 두 군데서 빠지는 거죠. 네. 물이 또 돌게 되어 있네. 아, 요거는 벤츄리가, 예, 해가지고 이제 회전시키고,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게 에어리프트가 이제 부유물 띄우고 이렇게가 입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 보면 수중에 기포가 이래 많으면, 네, 기포가 많이 떠가지고 있거든, 그죠? 네. 양식장 시설이나 장비 곳곳에 욱도 씨의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접목되어 있는데요. 저거 아이디어, 누가 아이디어입니까? 사장님, 네, 오랫동안 기사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노하우가 이런 데 다 묻어나는 것 같네. 요거는 이제 지금 중간 양성. 아, 중간 양성하는 거는, 네, 옆에 있는 수조거든요. 네. 우리 중간 양성이 조금 재밌는 게, 저게 에어리프트로 해가지고, 네, 네, 떴다가 내렸다가 이래요. 이거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아, 이게 천장에서 이렇게 하면, 네, 내려오면 요 에어 호수가 가늘기 때문에 저항도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안에 청소를 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 네, 저기 쫙 이제 혼용으로 쓰다가, 네, 중간 양성 필요하면 요거 딱 하고 요거 다시 저렇게 내려갖고 해버리면 바로 중간 양성장으로
사장이 기포 사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우스를 네. 전부 다 우레탄입니까? 이게 우레탄이 아니고 우레아. 우레아. 예. 네. 우레아로 요 전부 다 커트가 됐습니다. 아, 이런 집 흔치 않은데 사장님 그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이거 직접 칠한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제. 네, 그 시스템은 뭐 별반 다른 거 없고 저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 가보면 이제 벽면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같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물이 네. 그렇게 잘 돌게 해놓은 거 그렇지는 않던데 다른 데들 보면 사장님 특징적으로 저 안에 이제 스키머 장치를 네. 저쪽하고 두 군데 해놓으셨고 그지? 쭉 네. 표면에 있는 네. 그러니까 플락이라고 보면 되지 플락이 저쪽으로 많이 빠지겠네. 필요 이상이 많은 플락들은 네. 저렇게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우리 물이 조금 더 맑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좀 하시는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미생물은 직접 피워가지고 네. 주로 쓰는데 주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 분들처럼 많은 거는 쓰는 건 아니고 바실리스 쪽만 조정을 해갖고 물만 좀 기행을 쓰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진짜 깔끔하게 그 다음에 햇살 네 받았습니다. 인증도 받으셨고 네. 지금 이제 그 스마트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오나 이런 것들도 지금 포트볼로 네 포트볼로 네 포트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사장님? 요즘에는 저는 연속적으로 다 그렇죠. 하면서 이제 새우들 움직임까지도 봐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런 그렇죠. 뜻이나 의지를 갖고 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장님 같은 분이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양식장 경영을 위해 서윤기 박사는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권유해보네요. 가능한 것 같고요. 좀 빨리 좀 하셔야 되죠. 네. 그래하면 뭐 훨씬 좀 더 건강한 새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6차 산업화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접 여기서 가지고 계시고 고장에서 뭐 저기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시고 네, 네. 그다음에 저 고성 읍내에 식당도 하시면서 네, 네. 6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생산에서 소비까지를 이어지는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거는 내 자존심 같은 그러니까 차별화 되어 있는 브랜드 아, 우리 그냥... 정욱도 사장님만의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이게 실소비자들한테 아 맛있다는 소리 듣고 싶고 네, 좋은 예 그는 그렇다 보니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이거를 생산하기 싫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야구장 정말 좋은 위치에 정말 잘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내년 때는 옆에 야외 이제 노지까지 같이 네. 하면. 뭐 조금 더 물량적으로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발전할 것 같아요. 예. 고성 읍내의 새우 전문 식당인데요. 과연 욱도 씨가 키운 새우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을 아닙니까? 예. 새우철이고 살이 통통해 올라가지고 탱글탱글해 맛있습니다. 고소해. 그지? 예. 사장님은 이런 거 매일 드셔가지고 좋겠습니다. 나는 이게 키우기는 살아있는 거는 하는 건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 있는 거는 오래간만에 봐요. 아, 자기가 키우는 생물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예. 그냥 식탁에 올리는 걸 참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사가 먹지 자기 키운 거는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지중지 네?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기는 굶어도 얘네들은 밥 줘야 되고. 새우가 입에 들어가면서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이제 새우 그 풍미 향이 느껴지면서. 네. 아니, 우리 집에 자랑을 하자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장. 네, 내장을 다 비우고 오기 때문에 그냥 막 드셔도 잡내가 덜 나죠. 아, 회 나왔네요. 정말 군침도네요. 새우회는 새우 본연의 맛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새우 품질에 자신이 있어야만 내놓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살이 보통 탱글탱글하고요. 네. 씹으면 달짝지근한 맛이 네. 나오네요. 네. 보통 아무리 새우라고 하더라도 잡내가 조금씩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머리도 예, 머리도 예. 이렇게 까갖고 드실 수 있는데 약간 좀 거칠기는 한데 이것만 까고 예. 머리도 이제, 요 예, 이분 입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튀겨달라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 채로 다 드시는 분들 채로 있어요. 먹는다고 여기에 내장도 들어있고 골수도 들어있고 내장이 아니고 이건 뇌거든요 예. 내장은 벌써 그대고 그리고 이게 사료 찌꺼기 같은 거는 다 비우고 나왔기 때문에 예. 드셔도 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유 이런 그 머리에 네. 단발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식감이 네. 독특하게 식감이 네. 나오네요. 맛도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아니, 아, 머리를 이렇게 새로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두육미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머리가 더 맛있어요. 짭짤하고 네. 고소한 새우머리 튀김은 술안주로 그만이랍니다. 각을 잡고 예. 예. 딱 벌리면 이렇게 이거 잡고 예. 각을 이렇게 당기면 네 딱 벌리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와사비상이다 그냥 이거 드셔도 아주 고소합니다 이거 이게 최고 맛있습니다 새우 본연의 그 고소한 맛이 네 고소한 맛이 업되죠 네. 원래 그 바이오플락에서 사육한 그 새우들이 네. 단맛이 담백하고 네. 단맛이 많이 나고 네네. 그다음에 잡내가 별로 없고 그치? 네네. 아니 일단은 새우가 고소하고 달짝지근합니다 역시 튀겨놔도 맛있고 그다음에 튀김 옷을 아주 두께 자체가 그렇게 얇으면서 아삭하네 이제 네. 고소합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칠리 소스가 들어가가지고 튀김옷이 약간은 새콤달콤 응. 새콤달콤 네. 그리고 역시 새우 오동통한 살에 달콤하고 맛있네요 이거 통째로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 짰는데 이 사모님이 소스를 아주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어깨가 조금 또 올라가겠습니다. 순환업 쪽에 네. 많이 일을 다른 쪽에 하시다가 네, 네. 이쪽에 직접 이제 기여를 하시고 네. 이제 1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다음에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져서 네. 6차 산업화 하고 있는데 네. 잘 정착이 돼서 네네. 사장님이 뜻하시는 거 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소한 새우처럼 맛있는 인생. 경남 고성 어느 작은 바닷가에 사는 별을 헤는 낭만어부 욱도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